이런 거는 후진 싸구려 건물입니다, 여러분. 그 왓스님들은 좀 아셔야 돼요. 이런 게 한땀 한땀인 거, 이런 거가. 이런 거를 사실은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지 평가할 수 있게 되고, 그래야지 이런 건축가들이 시장에 나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왓슨 여러분. 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솔크 인스티튜트의 개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어요. 이게 도대체 왜 이 건축물이 훌륭한지, 그 비워진 가든이라든지 어떻게 해서 그런 과정이 생겼는지 살펴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좀 디테일적인 부분들, 웬만해서는 건축가들만 보는 부분들을 한번 설명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광장 가운데를 가로질러서 흐르는 그런 수공간 분수예요. 그 왼쪽에서 물이 나오면은 가운데 이렇게 쭉 물이 흐르는 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그냥 건너갈 수 있을 만한 그런 거리예요. 그러니까 그 마이 아키텍트란 영화 보시면 그 아들이 이 마당에서 롤러브레이드를 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되게 감동적인데 여기 막 건너뛰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여기 보시면은 약간 이쪽으로 되어 있는 또 다른 채널이 있어요. 이렇게 얘는 좀 깊은 채널이겠죠. 이렇게 좀 더 깊게 파여지고, 그러니까 비가 얼마 안 내리잖아요, 이 지역에는. 근데 비가 내리면은 이쪽으로 흘러들어서 이렇게 빠지게 하는 그런 배수 장치로서 이게 사용이 된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은 별로 감동이 안 오시겠지만은 이제 건축가들은 이런 거 보면서 약간 전율을 느끼는 게 뭐냐면은 돌을 어쨌든 잘라서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이 브레이크 라인을 만들 것이냐, 이런 것들인데, 여기 보시면은 경계부에 이렇게 세워놓고 이 방향으로 이렇게 쪼개고 여기는 뭐 이렇게 한 판으로 가고, 그러니까 이런 거 갖고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가가 되게 쫀쫀해 보이는 거죠. 이런 거 다 봐야 되거든요. 뒤에 대해 감동적, 이런 것들이 정말 저는 보고 심금을 울리는 장면이에요. 왜냐하면은 얘는 노출 콘크리트로 돼 있잖아요. 얘도 노출 콘크리트 벽이었죠. 근데 얘는 트래버틴 대리석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걸 만들 수 있겠어요? 이 벽이, 지금 보시는 이 벽이 약간 45도 틀어져 있었죠. 왜냐하면 진입했을 때 다 벽으로 보여야 되고, 아까 평면도를 잠깐 보시면은 이거의 핵심이 뭐냐면은 이 계획안에 되게 중요한 게 요거거든요. 이렇게 45도로 돼 있는 벽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서서 이렇게 바라볼 때는 여기가 다 벽으로 보였던 거죠. 근데 실제로 얘는 이쪽 방향, 태평양 쪽으로는 다 창문이 놓여져 있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계획안은 딱 정방형으로 되어 있는데 얘가 딱 45도로 이렇게 서 있는 벽이에요. 그거를 콘크리트 벽이 내려오면은 대리석 바닥하고 딱 만나야 되는데, 그 대리석 바닥하고 만났을 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건축가들은 아마 일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대리석 바닥에 콘크리트 바닥에 딱 꽂히는 걸로 끝났을 텐데, 이분은 그렇지 않고 이게 콘크리트가 내려와서 이렇게 턴해서 이쪽 방향으로 노출 콘크리트가 가요. 그러면은 이거를 건축공사를 할 때 어떻게 되냐면은 거푸집을 짤 때 얘를 턱을 주고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콘크리트 턱이 있고 여기 콘크리트 벽이 내려오고 얘는 나중에 흙 깐 다음에 여기다 이제 대리석을 까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 높이를 딱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정이 하나 더 들어가는 거거든요. 더 정교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 재밌는 건 여기에 보시면 이런 브레이크 라인이 하나 딱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기가 막힌, 그냥 이거 없어도 될 텐데 중간에 한번 끊어서 콘크리트를 쳤겠죠. 바닥 먼저 치고 그 다음에 이 벽 세우는 거푸집을 먼저 얹은 다음에 그 다음에 쳐요. 그러니까 이분의 건축은 나중에 엑스터 라이브러리 같은 거 설명할 때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콘크리트에 보이는 이 줄눈을 되게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그게 어떠한 모양으로 만들어졌는지, 땡땡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러니까 구멍 뚫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건축가에 따라서 콘크리트를 어떤 식으로 거푸집 프레임 라인하고 점들을 어떻게 컨트롤 할 것이냐가 되게 중요한 요소거든요. 안도다다오의 건축을 보시면은 이 점들이 정사각형 그리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콘크리트 거푸집 라인은 거의 안 보입니다. 제가 들은 헛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안도다다오 신입사원들은 가서 빼빠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약간 농담인 것 같긴 한데 그 정도로 그 선들을 안 보이게 하고 그 점만 보이게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점은 뭐냐? 우리가 콘크리트는 아시겠지만은 액상 상태로 레미콘 차에 실려서 오잖아요. 그럼 거푸집을 먼저 짜죠. 거푸집을 짜고 탑판으로 보통 틀을 짠 다음에 그 안에 철근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콘크리트를 이 안에다 부어요. 그럼 얘가 이렇게 쭉 들어가면은 얘가 옆으로 밀려서 터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나가려는 거를 잡아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거를 잡아주는 끈이 중간중간에 묶여 있어요. 이런 식으로 거푸집이 터지지 않게끔. 나중에 콘크리트 굳은 다음에 떼고 나면은 요 선이 이렇게 지나간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저 구멍의 위치입니다. 나중에 콘크리트를 채워 넣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자리에다가 이제 이렇게 누구는 완전히 구멍이 안 보이게 메꾸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거기다 시멘트를 채우고서 이렇게 압력을 딱 줘가지고 일정한 깊이로 만드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공간 구조를 잠깐 살펴봐야 되는데, 이 건물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사실 솔크 인스티튜트, 솔크라는 분은 누구시냐면은 우리 아는 소아마비 예방 주사를 만드신 분이에요.
근데 이 되게 훌륭하신 분이죠. 본인이 번 돈 다 재단에 기부해가지고 이런 연구소를 만들었거든요. 뭐 노벨상 배출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 솔크 연구소에서는. 여기에 들어가면은 또 다른 노벨상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엄청나게 평가받는 곳인데, 솔크 연구소를 만들기 전에 사실은 그 전신으로 이 루이스칸은 비슷한 프로그램의 그런 연구소를 하나 만든 적이 있어요. 그게 리차드 메디컬 센터라는 빌딩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리차드 메디컬 센터에서 이분이 약간 실패를 한번 해요. 그것도 제가 나중에 한번 보여드렸으면 좋은 건물이긴 한데, 간략하게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리차드 메디컬 센터는 기본적으로 공간 구조가 이렇게 여러 개의 건물로 나눠져 있습니다. 모듈러로 되어 있는 것들이. 그리고 각각의 건물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브릿지로. 이 건물들이 한 평이 되게 작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연구소를 만들고 나서 이 여기 있는 연구진들이 엄청 욕을 했어요. 이 이상한 건물들을 왜 사람들이 와서 사진 찍는지 모르겠다. 새들이 와가지고 창문에 물을 받고 죽고 막 이런 데인데. 이 건물의 가장 큰 실패담이라고 한다면은 뭐가 있냐 하면은, 평면을 너무 조각조각을 낸 거예요. 실제로 이 생화학 연구소, 그런 제약회사 이런 데들은 연구할 때 어떻게 하냐면 맨 처음에 두세 명이 시작을 하거든요. 그 두세 명으로 시작을 했던 그런 연구팀이 좀 성과가 좋으면 한 네다섯 명, 열 명으로 늘어나고, 더 좋으면 막 100명까지도 늘어나는, 되게 유기적으로 조직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조직이 유기적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칸을 이렇게 조그맣게 나눠 놓으니까 그 연구실 간의 교류가 너무 끊어지게 되는 거죠. 브릿지로 나눠져 있게 되니까. 그래서 이분이 거기서 배운 교훈을 가지고서 솔크 연구소 할 때에는 완전히 한 평면도를 크게 만듭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엄청나게 큰 게 한 층으로 되어 있죠. 이게 일단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개인 연구실들은 옆에 조그만하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팀장급들은 여기서 연구를 자기 방에 들어가서 하고, 팀 프로젝트들은 여기서 진행을 하게 하는 거죠. 근데 리차드 메디컬 센터의 가장 큰 개념은 뭐였냐면, 이렇게 네모난데 이 네모난 연구소 바깥으로 서비스 시설들이 들어간 거예요. 뭐 엘리베이터라든지 아니면은 공조 시설 같은 것들. 특히 이런 생화학 연구소들은 환기 시설이 딴 데보다 몇 배 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덕트들이 많이 필요한데, 그거를 옆으로 이렇게 평면상에서 분리를 시켰다면은 그걸 수직적으로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 덕트들이 되게 단면도를 보시면 크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평면적으로는 사람들이 일하는 공간은 하나의 큰 운동장 같이 넓은 공간을 만들어 놨고요. 그러면은 보세요. 여기에 사람이 생활하는 공간이 A라고 있고 서비스 공간이 B잖아요. 그러면 ABAB 이런 식으로 나눠지게 되죠. 그럼 각 층마다, 여기가 지하 1층이고요. 1층이고 2층이에요. 그러면 여기 레벨에서 가면은 여기는 오픈된 공간이에요. 그리고 여기 한층 위에가 개인 연구실 공간이고, 한층 아래가 개인 연구실 공간이고, 또 여기는 또 오픈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는 썬큰 가든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한층 걸러식 연구실이 있는 거예요. 팀장 연구실이. 그 사이가 비어 있어요. 팀장들은 자기 방에서 창문으로 태평양을 볼 수 있는데, 팀장이 아닌 사람들은 태평양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감싸고 싶으면은 나와서 이 공간에서 바깥을 보면 돼요. 그러니까 팀 회의 같은 것들도 자연을 바라보면서 쾌적한 환경에서 연구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위해서 되게 감동적인 디테일이 하나 있는데, 보시면 이게 이제 지금 보시는 사진이 개인 팀장 연구실 사이에 있는 빈 공간인데, 여기 오면은 여기 칠판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여기서 막 낙서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그냥 바퀴 달린 칠판을 끌고 와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그거는 칠판에 내가 쓰는 느낌인데, 여기에서 막 연구할 때 뭐 서로 뭐 공식도 쓰고 그러면은 약간 벽에다 낙서하는 느낌. 우리 어렸을 적에 분필 갖고서 담장에다 낙서하는 그런 기분이랑 되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약간 동심으로 돌아간 듯한 느낌도 나고,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이 건축가가 또 디테일하게 이런 데도 이렇게 칠판을 나중에 그 심어 넣을 수 있게끔 콘크리트 골조도 파가지고 딱 그 틀을 만들어 놓는다든지, 그럼 요런 거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요런 거. 뭐냐면은 저희 사무실에서도 항상 쓰는 디테일인데, 여러분들 이제 일반적인 저런 건물들 한번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난간이 쭉 가서 그냥 벽에 딱 이렇게 꽂혀 있어요. 이런 거는 후진 싸구려 건물입니다, 여러분. 그 왓슨님들은 좀 아셔야 돼요. 이제 이런 거 하면 안 되고요. 여기서 보시면 루이스칸 어떻게 했습니까? 쭉 가다가 꺾죠. 그리고 여기에 포스트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기둥과 이 난간이 어떻게든 분리되어 보이게 하려는 거예요. 그럼 바닥에도 보시면은 최대한으로 다른 요소들과 만나는 부분을 최소한으로 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거 되게 힘듭니다. 이거 요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 사무실도 보면은 항상 이 부분은 평철이라고 그래가지고 넓적한 철로 프레임을 짜고요. 얘는 또 평철로 하면 안 되죠. 이런 건 봉으로 해야죠. 최소한의 봉으로 해서 여기다 딱 맞게 해서 얼핏 봤을 때는 얘가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디테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진도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저는 감동받아서 찍어온 사진이에요. 왜냐하면은 돌이 쪼개지는데 여기 단차가 살짝 있지 않습니까? 단차가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이 돌을 이렇게 갖고 오고 이 돌이 있으면은 여기다가 단면서 이렇게 넣을 것이냐. 아니면 여기를 끝내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할 것이냐.
이런 거 갖고 건축가 고민하거든요. 이 루이스카는 이 아래 걸 했죠. 왜냐면 얘는 너무 조그만해서 좀 지저분해 보일 거예요. 이게 라인이 옆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 라인을 만들어 준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이 라인이 매지 라인이 요 위에 매지는 좀 넓잖아요. 이거에 줌인해서 보시면 센터 라인에 맞춰서 맞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끝도 없어요. 사실 한두 끝도 없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에르메스의 핸드백이 왜 비싸냐 말하면 그 백을 만들기 위해서 일단 소가죽도 되게 제일 좋은 소가죽으로 뭐 상처도 없고 이런 걸 골라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 바느질 하나가 사실은 다르잖아요. 한 땀 한 땀 우리 좋아하는 그 장인 정신 이런 게 한 땀 한 땀인 거 이런 거가 이런 거를 사실은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지 이런 걸 평가할 수 있게 되고 그래야지 이런 건축가들이 시장에 나오는 겁니다. 아까 보셨던 난간을 그냥 벽에다가 갖다 박은 사람이나 아니면 띄어가지고 봉으로 연결한 거나 그 차이를 우리가 구분하지 못하면은 뭐하러 이런 거 하냐고 할 거예요 아마. 그건 마치 저 같은 사람이 동대문에서 사갖고 온 옷하고 명품 옷하고 비교하면서 별로 차이점을 크게 못 느끼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한 디테일들을 우리가 좀 보는 눈을 여러분들이 좀 키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은 콘크리트와 이 창문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이 하나도 없어요. 일부러 픽스 창이기 때문에 지저분하게 그런 거 싫은 거죠. 그다음에 얘는 나무로 만들어져 있고 이런 식의 그 건축적으로 봤을 때 디테일들이 되게 많이 보이는 건축물입니다. 왓슨님이라면은 한 이 정도는 이제 볼 줄 알아야지 우리가 약간 그냥 일반 인간은 좀 차별화된 그래도 좀 셜록 현존 봤다 하는 얘기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디테일을 볼 수 있는 눈을 키우셔야 될 것 같아요.